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곱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두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고 아버지인 이삭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편안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하지만 그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그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비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 부유한 가정에서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이 비워지는 인생, 비움이 요구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를 제치고 장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두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형을 제끼고 장자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받고 태어난 인물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출발은 그런 넉넉함이었지만 이후로 펼쳐지는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비워지는 역사였어요. 그는 형과의 그 장자권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한 듯 보였지만 명분만 얻었을 뿐 그의 실제의 삶은 빼앗기는 삶이었던 거죠. 장자권을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그 장자의 축복 얻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다 털리고 다 비워지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왜 장자권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것은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받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장자는 부모의 상당 부분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둘째 이후로부터의 자녀들과 비교가 될 만큼 엄청난 재물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인 이삭의 많은 유산을 받으려고, 채우려고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채로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으면 더 커다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권모와 술수를 사용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삶은 비움의 역사였어요. 털리는 역사였어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소망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다 채웠다라고 흐뭇해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형인 에서의 미움을 받고 사회 위협을 받으면서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낙타 한 마리 챙겨 나오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와서 도망치듯 나그네의 길을 터벅터벅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채우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털리는 인생, 비워지는 인생, 초라해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는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 바다나라,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소처럼 일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일하면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라반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면 내가 비워진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삶의 규모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채우려고 그
않도록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채워지기는 커녕 라반은 그를 속였어. 10번이나 그를 속여서 채워진 듯 하면 다 없어지고 또 채워진 듯 하면 또 다 없어지고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밑빠진 동에 물붓기 하듯이 손해보고 잃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채우려고 무리했고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유뿐이었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채우려고 수고했지만 비워지는 자신의 인생 앞에서 낙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채워짐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2절 후반부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그런 인생을 비움의 삶을 사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결국 야곱은 많은 식소들과 수많은 소유물을 거느리고 그가 가야 할 고향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삶은 비워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워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다 털리고 다 비워진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득 채우시고 풍성케 하셨다는 것. 우리 그걸 성경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은 자신의 고백처럼 외삼촌과 함께하는 20년 동안 손해만 보는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럼 비움의 역사를 산 야곱을 당신의 백성의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은 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비워진 인간에게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털리고 배반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약하고 늘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털리는 인생, 비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털리는 인생, 배반당하는 인생, 상처받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출발이 채움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만 입는다는 채색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채워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움을 애굽에서는 내가 참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 지긋지긋한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간범이라는 오해, 치욕스러운 오해를 받고 저 지하 감옥에 갇힌 더 큰 비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비워지고 그렇게 털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요셉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저 애굽에서 국가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서 다 비워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방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비워진 상태에 놓였던 나오미,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워진 인생 가운데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우실 때에 좀 아프지만 좀 괴롭지만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워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게 들여져서 비워짐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이후에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2월의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이 참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오늘 저는 완벽하게 비워졌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단독 목회지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나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한 교회의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실 단독 목회지를 꿈꾸면서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지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모든 심령들을 다 가득히 은혜로 채우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사역을 하는 날수록 끊임없이 느껴지는 것이 저의 자부와 초라함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것 같았는데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도들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분명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넘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커다란 장벽이 제 앞에 선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훈련된 저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뭐라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막혀지는 것, 안 되는 것, 내 무능을 깨닫게 되는 이런 아픈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땐 조롱을 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냐. 선배들의 이런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자신이 계속해서 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다가 2월 둘째 주에 교회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후로 저의 첫 단독 목회 사역을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채움의 목회를 기대했고 열매 맺는 목회를 꿈꾸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찾아온 것은 현실은 탈탈 털리는 비워짐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어깨 축 늘어뜨리고 시작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일 그날 오후에 에핑에 있는 한 작은 사무실에서 아내와 아이와 제가 함께 모여서 패배감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비워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바로 그때부터 비워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경험됐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됐던 것입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시작된 기도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 번에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심령이 하나님에서 정말로 찢길 대로 찢기고 다 비워진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채워주셔서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비워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걸 빼앗아와요. 옆에 있는 사람 걸 뺏어서 나에게 채우려고 하면 뺏긴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나를 원수로 해줘. 호시탐탐 빼앗긴 그것을 나로부터 다시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채우려면,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평안이 없는 불안과 초조만이 계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그때 참된 평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채움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라는 사실. 우리 그걸 기억하며 바라기는 온전히 비워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원합니다. As I am empty-handed.